난 늘 방황했어요. 지금도. 우리 아버지도 한 번도 내 마음 알지? 사랑 표현하지 않으면 나를 낫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날 사랑한다고 안다고 생각하죠. 아니요. 표현해줘야 돼요. 알려줘야 돼요. 아버지가 그렇게 못하면 엄마라도 번역해줘야 돼요.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. 나도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. 아버지도 안 해줬고 엄마도 안 해줬어요. 끝끝내 안 해줬어요. 내가 50이 됐는데. 그래서 우리 세 딸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받지 못한 마음을 우리끼리 해요. 또 세상을, 나머지 세상을 또 살아가야 되니까. 그래서 우리는 또 사랑해서 남한테 그 사랑을 또 줘야 되니까. 뭐 교육상이고 뭐 필요 없어요. 무조건 자식은 사랑을 줘야 돼요. 그래야 세상을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.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.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게 있겠어요? 자식들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이유지. 이제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. 제가 얼굴을 안 내보내는 이유가 문제예요. 물론 이런 일을 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내 주변에 예. 저희 집사람이 봐갖고 이런 모습, 아침에 빵 먹고 이런 모습 봐서 좋겠어요? 안 좋지?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요. 그렇죠. 아. 슬픔을 나만 가지면 되지 그걸 내 가족들한테까지 줄 필요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. 나 혼자 아프면 되는 거고 자식들이나 가족들한테 그런 이러는 거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.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당당한 아빠고 당당한 남편인데 이런 모습 보면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.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. 막내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편지가 왔어요. 편지를 쓰려고 하면 글씨가 안 돼요. 자꾸 쓰다가 다시 또 쓰다가 말이 안 되니까 쓰다가 못 쓰고 말았어요. 그래갖고 답을 결국 못하고 제대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엄마가 글을 그렇게 모르는 거를 자식들도 모르더라고요. 편지 답 안 해준 것만 서운하다고 해요. 저도 그 말을 또 답을 못했어요. 엄마가 몰라서 못했다 소리를. 아들 진짜 내가 몰라서 못했거든. 그러니까 미안해. 엄마가 지금은 쓸 수 있어. 편지 한번 이쁘게 써서 너한테 보내주고 싶다. 사랑한다 아들아. 대학교 들어갈 때 등록금을 모아놨죠. 모아놨는데 집 힘들다 보니까 요거를 못한 거죠. 등록금 끝나는 시간은 돼가는데 어머니가 그때 공장에서 일하셨어요. 전화로 이제 저한테 기도야 돈이 안 되겠다. 그래서 아 어머니 대학 안 가도 성공할 수 있어요.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. 그래서 가는데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. 돈이 됐다. 기도야 공장 다 힘드시잖아요. 근데 어머니가 막 우니까 무슨 일이냐. 아들 대학도 못 보낸다. 돈이 없어서 해서 그분들이 17일만 모으셔. 아~ 앉아있었죠. 원무과 앞에. 근데 저기 복도가 불이 다 꺼지는 거예요. 딱 앉았는데 어머니가 저기서 기도야! 그러는 거예요. 제가 딱 돌아봤는데 어머니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. 눈을 감으면 그게 지금도 선해요. 후에 지나서 어머니한테 난 그 모습이 눈만 감으면 자꾸 보인다. 어머니가 어머니 인생에 다 꺼진 불 밑에 빛을 받아 벤치에 앉아있는 초라하게 앉아있는 아들 모습이 엄마도 눈만 감으면 떠오른다. June, I love 이 글은 너무 이뻐. 너무 예뻐? 아, 너무 예뻐. 어머, 너무 좋네. 엄마가 역시 나는 이런 게 다르네, 내 마음. 내가 혼자 남자 세 명이잖아. 그렇죠. 내가 아무리 이런 걸 해도 그런 얘기가 없는데 지금 처음. 그렇지, 맞아. 너는 남자 세 명, 나는 이쁜 동 하나만 있었잖아. 그러니까 완전히 여자 집이지. 그래, 그 남자들만 있는 so 집이고. Now I'm changing around. 제가 너무 뭉클했었던 게 집안에서 제가 남자 세 명하고 살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졌어요.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제가 꽃도 이쁘고 아무리 뭐가 이쁘다고 하더라도 엄마같이 푹 빠져들어가서 이 차점 좀 봐. 이거 너무 예쁘다. 거기서 제가 그치 엄마 이거 너무 예쁘지 했을 때 막 짠하더라고요. 고생한 거 말도 못하지? 고생도 모르고 나서 17살에 시집아 20살에 2살 딸과 시아버지 시누이 남편 모시고 사느라 고생이 많다. 서름 안 받고 살았으니 됐지. 그래도 아쉬운 건
이 좋은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살면서 일만 하고 산 거야. 20대 젊은 나이에 바깥 공연 한 번도 못 해보고 산 게 너무 아쉬워. 재능을 키워 노래도 하고 연예인도 해보고 싶다. 근데 난 재능이 없고 못 배워서 못 해. 20살의 봉자, 너는 할 수 있어. 배워서 해보길 바란다. 단 한 번도 마음에 대디는 30년 살면서 우리한테 단 한 번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부담이나 어떤 부탁도 한 적도 없고 그냥 너희만을 행복을 위해서 산다. 너희가 잘 되기를 빈다. 항상 뭐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렴. 정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같이 다 그러면 살자. 항상 우리 뒤에서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 어른, 그런 세련되고 그렇게 열려있고 그렇게 희생을 많이 하셨던 어른들은 내가 본 적이 없어. 그래서 나는 내 꿈이 대디같이 사는 거였다. 우리 딸이 와가지고 치킨 먹고 싶다 해가지고 사러 왔습니다. 아, 어린애도 아니고 올해 나이가 54살인데 꼭 나한테는 어린애 같아갖고 보면 그래요. 내가 볼 때는 항상 어린애니까 뭐 항상 얘기라고 생각하죠. 그런데 오자마자 또 얘기해가지고는 알았다 내가 사다 좀 먹으라고 나왔어요. 그렇습니다. 직접 통닭을 배달하시네요 집으로. 통닭 사고 집에 가면 애들이 좋아하니까 더 이상 안 바라죠.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죠 세상에. 우리 가정 다 편안하고 애들 건강하고 또 저기 저 다들 그런 마음으로 지내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. 행복이 다른 게 없어요. 바로 그런 게 행복이지. 절대 유학 보내지 말라. 전 아이들도 가는 것도 지금도 반대예요. 왜냐면 제가 갔다 와서 저는 어쨌든 잘 풀린 케이스지만 사실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았고 왜냐면 아빠랑 같이 갔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온전한 가족이 아닌 상태에서 어쨌든 아이가 자라다 보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. 이제 어머님 아버님도 이혼을 하셔가지고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엄마한테 자라다가 처음에 이제 엄마가 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지셔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이민을 가는 거예요. 솔직히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잊혀져 갔어요. 뭐 가끔 통화 정도 두 달에 한 번, 세 달에 한 번 통화 한 번 하는 게 전부였는데 점점 사람이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사실상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또 이제 고등학생 되면서 사실 친구들이 전부가 되잖아요. 부모님과는 좀 거리를 두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엄마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엄마는 저를 못 보는 게 정말 그냥 죽고 싶었다고 하시는 거예요. 표현이 그냥 딱 그거였어요.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존적 욕구가 있습니다. 이 의존적 욕구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, 어릴 때 부모가 되겠죠. 중요한 사람이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다루어주고 내가 보호가 필요할 땐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사랑이 필요할 땐 사랑을 주고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를 주고 내가 외로울 땐 옆에 있어주고 이건 반드시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. 이것을 안 채워줬을 때는 이 결핍으로 그렇죠. 뻥 뚫린 구멍처럼 남습니다. 근데 사람은 평생 동안 이것을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. 이게 부모와의 관계에서 채워지지 않을 때 배우자를 통해서든 자녀를 통해서든 친구든 중요한 관계에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데요. 문제는 이런 아주 본능적인 의존적 욕구를 채우지 못했을 때 인간은 많은 감정을 느끼지만 이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었을까라는 분노의 감정이 생기죠.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면 아주 사소한 일에 굉장히 화를 내게 되는 거죠. 그게 우구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. 네,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내가 오줌 못 났으면 내가 이런 기본적인 사랑도 못 받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좌절. 거죠. 굉장히 우울하고 자존감이 상처를 입어버리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우울했다 확 했다가 우울했다 욱 했다가 이런 알겠습니다. 경과를 밟을 수도 있다는 거죠.